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추리소설의 거장 시드니 쉘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작품은 1977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출간되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불안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1917년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배고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좋아하는 글이나 음악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17살에 자살을 결심하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몰래 훔치지만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세일즈맨이었는데 삶을 마감하려는 아들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아버지. 아버지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시드니, 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니? 그건 어제 얘기예요. 그럼 내일은? 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그래서 인생이란 소설 같은 거 아니겠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잖아. 하루하루가 새로운 페이지인 거야. 곳곳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숨어 있다고. 때문에 페이지를 다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알 수 없단다. 나는 네가 너무 빨리 책을 덮어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그때부터 그는 6편의 연극 극본과 200편의 드라마 대본, 25편의 영화 시나리오, 18편의 소설을 집필하며 에미상, 오스카상, 최고의 상을 모조리 휩쓸는 작가가 됩니다. 한편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에서 밝히는데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와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안에는 자포자기하고픈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또 다른 나, 최고의 작가가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니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시드니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그 나가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로 끌려가기 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나를 만난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하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그 어느 교회 공동체보다 더 애를 많이 쓴 공동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제일 많이 받은, 아니 최소한 편지의 분량이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서신만으로 가장 많은 서신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서는 16장인 반면에 고린도 전서만 16장, 후서는 13장. 물론 이것도 장수로만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꽤 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토록 고린도 교우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권면과 핀잔을 들었지만 아직도 또 다른 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또 다른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좋은 또 다른 나, 또 하나는 나쁜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우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더 나쁜 쪽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바알세불과 같은 급의 악한 마귀를 뜻하죠. 완전 적 그리스도입니다. 벨리알 쪽으로 가까이 가는 교우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좋은 또 다른 나를 향해 갈 것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세히 읽으면 또 다른 나를 향해 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또 다른 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다른 나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처럼 방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일까? 사도 바울은 고심 끝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곧 자기의 주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주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 오경 중 하나인 레위기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모세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른 나가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기술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이 따라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은 indicative라고 하는데 곧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기술형입니다. 이 기술형을 표현한 후에 명령형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무엇을 행했기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기에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 쭉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문맥에 맞게 표현하면은 또 다른 나가 이미 되었으니 또 다른 나로서 행동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명령형이 나오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가 되었으면 또 다른 나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기술형을 전제로 한 이미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명령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했습니다. 18절 말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더 이상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자녀는 잘 듣습니다. 둘 다 자녀이지만 지금 누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나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형과 명령형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법대로만 그 법대로 따라가면은 쉽게 행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6장과 13장 도합 29장의 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또 다른 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황한 편지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언젠가 또 다른 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프랑스 선교사인 김은경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을 때 유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특히 두 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 6, 7년 전에 술이 잔뜩 취해선 교회에 들어온 크리스티앙 아저씨입니다.
온몸에 심한 냄새가 나서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지요. 불안한 눈빛으로 옆을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잠이 들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동네 유명한 싸움꾼으로 돈 걸고 하는 싸움에서 쇠사슬이나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친구들과 했던 이상한 공동묘지 예식에 대해서 제게 모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클럽이 리옹에 있다는 것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밤새 놀고 술을 먹다가도 주일 아침에는 만신창이가 되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시무시한 전투용 칼을 예배 끝나고 갑자기 꺼내 보여주어서 저를 참 당황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 이상한 기운이 그에게서 흐른다고 더 이상 클럽에도 못 가게 되고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났지요. 외로워서 다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저씨.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무너졌지요. 그런데 그가 기적처럼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술을 끊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라서 저희와 예배 후에 함께 건너라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신기해하며 쳐다봅니다. 그는 뚝뚝한 말투로 당신은 아직 그거 피워? 나는 끊었는데 라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 아저씨가 세례를 받던 날 너무나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크리스티 양 씨가 끝내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나로 인해서 술 취한 채로 교회에 오고 또 오고 또 온 것입니다. 끝내 또 다른 나를 찾았고 세례까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은 두 번째 이유도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계속 술 취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나가 되고 말 거야. 결국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그의 또 다른 나를 향한 싸움은 끝이 난 것일까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처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술형과 명령형을 섞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는 기술형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입니다. 그 다음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과거의 나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 발견한 또 다른 나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해 해서 성전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니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하십시다. 최고의 또 다른 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말씀을 거둡니다. 초대교회에 아가톤이라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스승인 포임에는 제자인 그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나이 많은 성숙한 수도승들에게만 불려줬던 호칭입니다. 그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아가톤은 사흘 동안 눈을 크게 뜨고 한 곳만을 응시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묻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아가토는 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나의 행동들이 그분께 받아들여질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분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자신할 수 없다 말합니다. 형제들이 더 질문하려 하자 아가토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말라. 나는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고는 기쁨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가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톤은 하나님의 성전인 스스로를 늘 깨끗게 하려고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가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분명 이 모습은 우리들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복에 도와주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과 유구에 늘 더러워짐에서 깨끗해지는 축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